선교사 티 한번 내볼까요? 이제 라오스에 갔으니까 라오스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시고 사바이디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바이디 옆 사람하고 해봅시다. 시작. 사바이디 사바이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제 라오스로 간 지가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가기 전에 또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가서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 금요일 이 시간에 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 홍성교회와 저와 또 이렇게 몽골의 로뎀 과원과 참 인연이 깊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홍성교회 또 최경 장로님 또 목사님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가운데 홍성교회가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모든 부채를 이제 다 갚았다. 그래서 사실 이 빚을 내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그걸 갚지 못해 가지고 이자만 내면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럼 주님 무슨 말 이해 못안 되시나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딱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장하셔요. 정말 장하셔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격려하면서, 참 장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다. 좀 진심으로 한번 써요. 장로님들 참 장하십니다. 참 장하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참 기도가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에 라오스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이제 이양한 그 몽골에서 이양하고 온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로뎀 과원을 저희들이 둘러보고 왔어요. 그래서 KBM 목사님들하고 약속하기를 가능하다면 3년 동안 우리가 이양하고 간 교회와 특별히 로뎀의 그 과원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매년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그 체크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참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고 있고 또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이 뭐 몽골 목사님 네 분이죠. 그래서 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래서 그 보니까 그 조지 물려처럼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재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왔지만은 한 달에 한 3,000불, 겨울에는 한 4,000불 난방비까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끈하게 감당하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양해주고 자립이 안 되고 힘들다고 내 못한다고 당신 다시 와서 이거 맡으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갈 수도 없고 얼마나 난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들은 라오스에 간지한 1년 7개월 정도 되었고 아직 그 이제 언어 공부 중이고 또 사역에 관한 보고는 죄송하지만 아직 드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오스에서 살면서 겪었던 이런 조그만 간증들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을 말이죠.
이 선교사의 현실적인 이 삶, 다시 말해서 영웅적인 이 거창한 그런 위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은 말이죠 인간적인 선교사의 모습들, 실제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도 한 사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자이면서 늘 마음속에 제가 추구하고 있는 그 자세가 있다는 것,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구도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래서 몽골까지, 난자촌에서 시작해서 몽골까지 거기서 이렇게 안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내 삶은 한 토막을 그냥 살아, 그럴 수가 없어서 이 고생을 각오하고 조금 늦은 나이지만은 라오스로 가게 됐다고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와서 설교할 때는 꽤 그럴듯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사람들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도 KBM에서도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그 고생하는데 왜 새로 고생하려고 가지 말라고. 학교선생 총장님도 붙잡고 그래서 이걸 다 뿌리치고 그럴듯하게 말이죠. 담대히 갔거든요. 제가 한번 네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떠난 저희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아주 형통했을 것이다. 두 번째, 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살았을 것이다. 셋째,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넷째, 밑바닥을 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여러분, 몇 번이겠어요? 네? 아,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요. 정말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참 죽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정도의 이 바닥, 밑바닥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좀 망가지기로 작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이 선교사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라오스로 가면서 예상은 했어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가보니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언어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좀 배 정도 더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시다시피 몽골은 추운 나라거든요. 제일 추울 때가 영하 한 40도. 그런데 라오스는 제일 더울 때가 영상 40도에서 45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운 몽골에 있다가 더운 라오스로 가니까 말이죠. 마치 냉동실에서 나와서 사우나 들어간 그 기분이에요. 그래서 문을 한창 더울 때는 문을 열고 나가면 더운 열기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날 정도예요. 이런 게 있냐 싶을 정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모내기를 하든지 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그놈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그 적응하는데 한 2주 정도, 그래서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노랗게 시들고 그렇게 하다 겨우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살아나요. 이걸 뭐 이게 뭐라 그런가 하면 죽살이라 그래요. 죽살이. 그래서 마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몽골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추운 지역의 나무 한 그루를 캐다가 이 더운 지역 라오스에 심어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죽살이를 좀 했어요. 축사를 했어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4세인데 이 언어 공부할 나이, 새로운 언어를 도전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무슨 배짱이 있는지, 그래서 나는 통역으로 사역 안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일을 악물고 보통 하루 평균 9시간을 공부하려면은 오전 내내 밥 먹고 그냥 오후 또 추트 붙여서 개인 가회로 이렇게 하고 저녁 먹고 또 오후 저녁 뭐냐 밤에 또 늦게까지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꼭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그런데 좀 기억은 좀 또 이렇게 남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악착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덥기도 하고 스트레스에다가 그래서 몸에 좀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와 이 저기 알러지가 있는데 피부 알러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덥기도 하고 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막 가렵기 시작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이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막 달려가야 되는데 뒤에서 묵직한 어떤 것이 나를 당기는 거예요. 그게 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좀 속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처음에는 아내가 힘들어했어요. 뭔가 하면은 아내가 몽골에서는 사역을 참 재밌게 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이 참 존경하고 그래서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꽤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있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버거리가 되고 말을 못하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선임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 꿈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따라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한 3개월 동안은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 그 몽골에서와 지금 현재 사역이 사역이 아니라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우리를 이 라오스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대요. 저 모르게 하나님, 저희를 이 라오스 땅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은 증거를 주십시오. 그때가 이제 건기였어요. 라오스는 건기 때는 비가 전혀 안 와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을 이 라오스 땅에 보낸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비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게 하나님의 증거인 줄 알고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있죠.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2시간 동안 막 쫙 건기 때 비가 안 오거든요.
그 빗소리를 듣고 아내가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후에 이 여자가 있죠. 여자들이 독을 품으니까 무서워요. 그동안은 제가 앞섰거든요. 공부를. 근데 작심하고 이제 일을 안 보고 공부 시작하는데 진짜 공부벌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보다 월등히 앞섰어요, 실력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기회를 만회하나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저에게는 그동안 한 두 번의 좀 깊은 슬럼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군에 가면은 그 신고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선교사도 새로운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신고식이 있어요. 뭐 고참 선교사들이 뭐 빠따를 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큰 어려움을 당해요. 뭐 교통사고든지 뭐 질병이든지 감기든지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비슷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그 슬럼프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저에 대한 이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이 얘기 하기 전에 한번 우리 남자분들에게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분들만 한번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자분들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이에서 가장 잘 안 되고 힘든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남자로서 제일 안 되고 다른만 그래도 노력하고 하면 잘 되는데 죽어도 잘 안 되는 영원한 숙제 이게 뭘까요? 좀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네?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거. 장로님들 공감 가시나요? 성도님 남자분들 공감 가시나요?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유능한 남자로서.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자식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저도 남자로서 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저 형편없는 선교사네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좀 이 비정상적이었어요. 돌아보니까 꽤 괜찮은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순간은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이 좀 날카롭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툭 던진 말들이 몇 가지가 아내에게 그게 상처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 저한테 던진 그 말이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정사역 또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이렇게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잘 늙게 해주십시오. 개팍한 노인네가 아니라 잘 늙게 해주십시오. 잘 늙게 해주십시오. 그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치명적으로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아무 의욕이 없어요. 내가 가정도 또 아내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선교사라고 선교사역 거창하게 사역을 할 것이며 또 특히 가정사역이라고 남을 세워주겠냐 말이죠.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정말로 이렇게 공부도 그때는 의미가 없으니까 공부도 안 했어요. 아예 의도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좀 절망에 빠져서 그때 드는 마음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든지 이대로 데려가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그때 깨달은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신 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동안 제가 살아온 해왔던 모든 어떤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누더기 같고 냄새나고 그래서 이 나의 어떤 자아와 나의 의가 완전히 묵사발락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의 그것밖에 잡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적인 문제가 왔어요. 참 이제 그 생각지 못한 이제 복병이 숨겨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차를 이제 한 15년, 20년 된 차를 사면은 타고 다니다 보면은 툭툭 이 뜻하지 않는 이런 고장들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좀 60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몸에 이제 이상이 오듯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급성 전립선염이라든가 또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이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병들로 생각했는데 툭툭 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후에 급성 이제 전립선염이 왔는데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막 고열 뭐 41, 2도가 올라가고 이틀 동안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다가 토하고 설사하고 이 열대 지방에 있는 풍토병 같았어요. 그 뭐죠? 그 댕기열이라고. 그 증세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야자 그 물을 사다 주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틀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소변 볼 때 요도가 너무 쓰라리가 아파요. 그래서 요도 결석인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피가 막 섞여 나와요. 근데 이제 피가 조금 섞여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 뭉텅이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변이 너무너무 자주 마른 거예요. 어떨 때는 돌아서자마자 마렸고 그때마다 통증과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2, 3일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마침 비자 갱신 기간에 걸려서 이제 패스포트가 이제 외무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뭐 라오스 병원 가봤자 뭐 신뢰가 없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는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날 밤 정말로 기도하고 12시경에 잠이 들었어요. 12시경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또 이렇게 근데 또 1시에 깼어요. 1시에 깨서 소변 보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었고 또 피도 그대로 있었고 2시에 똑같이 3시에 일어나서 또 소변을 보러 갔는데 이상한 거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켜고 보니까 또 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고쳐주셨는가 보다 하고 잤어요. 그 후로부터 그런 증상이 없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와서 저는 뭐 그게 그 급성 전립선염인지 모르는데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만 선생님 참 럭키하시군요. 이 전립 그 급성 전립선염은 꼭 폐렴 같아서 제때 그 치료 바로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또 고쳐주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후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또 공부는 계속 하는 거죠. 스트레스, 약, 뭐 가려울 때는 또 약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허벅지가 아파요. 그러면서 뭐 막 물집이 생기는 게 이건 피부병이 원래 뭐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피부병인가 그러는데 또 이 허리까지 말이죠. 이쪽 파트가 팔까지 이 신경이 연결돼 그런지 통증이 있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뭐 잠을 잤는가 해서 침도 맞기도 하고 별방울도 하는데 이 대상포진주는 전혀 생각 못했죠. 그러던 가운데 이 무슨 병인지 좀 병명이라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국경을 넘어가서 라오스 병원에 태국 병원에 가서 의사도 처음에는 이게 뭐 잘 원인을 못 찾다가 이 허벅지 옷을 이렇게 들어올려 해서 보더니만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한 일주일이 지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상포진도 나았어요. 그런데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 무릎 제가 3년 전에 인공 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릎하고 이 허벅지가 땡기면서 아파요. 그러다 어쩔 수 없,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니까 쩔뚝거리면서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 모습이 보니까 말이죠. 이 라오스 땅에 좀 이 그 흥황케 하는 자로 좀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 꼬락서니가 보니까 영락 없는 노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능커녕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썼어요. 하나님 이래도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씨름을 하면서 매어 달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 있게 하려면은 하나님 건강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려보내시든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KBM에서 후원이 끊어지면서 동창 목사님들이 한 다섯 교회가 공동으로 이제 후원금을 모아서 저희들을 공동 파송해 줬죠. 그래서 이 다섯 교회가 다들 어려운 교회, 조그만 교회들 그 성도님들의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해서 저희들을 파송해 줬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돌아가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럴 바에는 좀 데려가 주세요. 그동안 뭐 사역도 아주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뭐 가도 원이 없겠습니다.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약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 또 이 18장과 19장을 비교해 보면 갈멜 산에서 이제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죠. 얼마나 멋지고 위대하고 파워가 있습니까?
그러나 19장에 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는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기도 죄송합니다. 이런 선교사가 별게 참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교통사고라도 나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극단적인 기도까지 했죠. 이런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작년 지난 7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불광동의 한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나오면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뭐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나오면서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내 문제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끙끙거리는 입장에서 내가 무슨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도무지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설교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설교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몽골에서 가져 나온 책이 한 20박스가 있어요. 이제 상담에 관한 책들하고 성경에 관한 한 책 20박스가 있는데 그걸 동생 그 국수공장 창고에 임시로 맡겨 뒀어요. 그래서 언어 공부가 끝나면 이걸 가져가서 사역에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책을 보낼까요? 책을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땡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과 힘을 주시면 책도 보낼 것이고 또 들어가서 사역을 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대로 회복시키지 않고 힘을 안 주면은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자마자 마침 숙소가 있죠. 요 포방동 요 옆에 게스트하우스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의 그 회복 프로그램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었어요. 재우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프로그램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로뎀 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프로그램 속에 저를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 새벽기도 혼자 특세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특세하는 게 아니고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홍성교회 저기 기도실 뒤편에서 지방으로 안 가는 이상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뭡니까 홍제천하고 여기 머리죠 이 그 산에 있죠 그 뭐라 그죠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데크로드인가요? 다리가 좀 시원찮으니까 이게 완만하게 계단이 좀 힘든데 완만하게 운동할 수 있게 아주 만들어 놓고 또 시장에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완벽한 프로그램 속에 이 포방동 이 홍성교회 근처에 하나님께서 저를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8월 31일 날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힘이 생겼는데, 저는 신고식이 이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14일 날 말이죠,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사모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랬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부딪힌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기 우리 성도들 앞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예천, 저희 여동생이 안동에 살고 있는데, 예천 그 무슨 산인지 모르는데 한 800m 위에 이 별장을 지었어요. 사실 거기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여동생 내외가 좀 그 오래 전부터 좀 가정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기도원에 가려다 하다가 근처에 있는 주위에 있는 가족부터 좀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하고 좀 상담해 주러 주위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또 휴가 기간에서 이렇게 태워 거기서 내려주고, 내려오는데 말이죠, 이 산길이니까 좁은 세멘트 길인데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서울 사람들은 도무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파른 지역인데, 이 그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았고 이제 여동생이 운전하면 내려왔는데 아내는 뒤에 앉았고, 근데 이 여동생이 운전을 하면 내려가는데 하면서 오빠 브레이크가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차가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완전 급격사거든요. 이 동생은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짱한 어떤 이렇게 정신을 주셔가지고 상황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쫙 내려가는데 이게 속력이 굉장히 났어요. 쫙 내려가는데 앞에 보니까 이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이 핸들을, 제가 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꺾었는데 뒤집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뒤집히지는 않고 꺾어서 한 10m 정도는 또 평지였고, 그런데 그 속력이 워낙 강하니까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또 내리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마을도 있고 막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가수원 있는데 이 돌들을 밭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좀 놓아둔 돌담도 아니고, 그래 그쪽으로 차를 밀어 넣었죠. 그래서 그 충격에 이제 제 여동생하고 저는 멀쩡하고, 아내는 뒤에서 안전벨트를 안 했는지 이렇게 탁 짚으면서 이게 여기가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모습을 보고 왔는데 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는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모든 사건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면은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땡깡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실 수 있었을 텐데 그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뭔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그래도 아직도 라오스로 보내셔서 무엇인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신, 고맙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오스 들어갈까요 말까요?
살려주셨으니까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붙잡고 땡깡 쓰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잘하는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명철이 안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이게 저에게 지금 적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슬럼프를 경험하면서 나 자아라고 하는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게 돼서 그 힘이 지금 저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바닥을 쳤으니까 이제 날아오를 것만 남지 않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한 번도 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신 분이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종답게 살고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헌신으로 라오스 땅에 이제 가서 이제 사역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요구했던 갈렙처럼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체력을 주시고 정신력을 주시고 영적인 파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다가 말이죠, 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타당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정리되지 않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나중에 좀 이제 지나놓고 보면 이게 클리어하게 말이죠,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로뎀 나무에서 회복을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하셨다면은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끝까지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길을 이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반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도 이런 숱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죠. 저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 삶도 그렇게 쉽고 만만치 않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때로는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사탄의 시험과 역경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고난이면서 또 사역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선교사에게, 왜 사역자들에게, 왜 인생에 이런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파워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긴장과 텐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워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끝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겠다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자녀가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해주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종들이 부르짖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느냐? 왜 새벽마다 부르짖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를 우리가 보충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는 그 힘을 우리들이 다 받고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의 일선에서 살아남고 사역을 해야 될 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귀한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의 조그마한 간증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모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